나이스. 와. 많이 연습하지 못했지만 잘 쳤어요.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리허설 전에 상큼하게 몸을 풀어봤고요. 이제 어디 가야 돼요? 인기 가요. 네? 리허설 해보도록 가겠습니다. 경우 요로시코 오드가시마스. 세노 오토! 고니치와 다크데! 요로시코 오드가시마스. 깜빡이! 이게 바로 무식이다. 이거 할 때 혜리가 그거 준서 보고 뒤로 맞춰줘야 돼. 네? 뒤로. 제가 좀 더 뒤로 갈게. 어제 오사카에 도착을 했거든요. 오사카에 도착을 했더니 한 12시 반? 그래가지고 딱 호텔로 가가지고 짐만 풀고 오사카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도톤보리를 갔어요. 그 아저씨랑 사진 찍고 수시를 갔는데 거기에 한국분이 계신 거예요. 왜 어떻게 친해지게 됐냐면은 그분이 딱 보고 한국인인 줄 알았대요. 그래가지고 한국말을 막 하다가 친해졌어요. 그분이 이제 치케맨 가게를 소개시켜 줘가지고 거기 갔거든요.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아무튼 오늘 공연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제가 좀 많이 잤거든요. 화이팅! 1부 화이팅! 너 좀 이따 봐. 내 지금은 마무리하고 올게. 좀 이따 보자고. 에이, 왜 계속 따라와. 이따 보자니까. 조금만 참아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좋은데? 왔어. 좋았어. 이제 오사카. 프레시아나 화이팅. 오사카 공연도 화이팅. 1분만 더 있어봐요. 40초, 30초 기다려봐. 조금만. 5초. 1시. 사랑해. 오늘 오사카에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밥 들으시죠? 감성 소리 열심히 해야 해요. 발목이 지금 100%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속상한데 다치지 않는다는 마인드로. 아니 다쳐도 실수하지 않는다는 마인드로 화이팅. 이것이 무엇이야?
여러분 인정하세요! 김치찌개를 꼭 먹을 거고요. 그리고 PT 선생님이 저를 찾으셔가지고 운동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본에서 심각할 정도로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너무 무거워요. 한국 가면 다시 다이어트 해야 돼요. 나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배불러. 도시락 너무 많이 먹었어. 부사장님이 치즈 타르트 주시고 초코비 먹고 밥 두 그릇 먹고 와 이거 다 소화시킬 겁니다 이번. 알겠지 준서야, 이건 소화시키는 거다. 1000칼로리 소비하는 거야 이번 무대. 그 정도로 안 치시거든요. 1부 때 한 1200 정도 쓴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. 1부 끝나고 1000칼로리 이상을 먹었는데. 이찬, 니원, 태호형과 DK, 희찬, 룸, 어준서, 유크, 혜리 다 너무 귀엽게서 쇼가지고 저희 거는 이따가 들어가기 전에 보낼 거야. 초코비 여기 보면은 스티커가 있잖아요. 지금 제 호텔 방에 스티커 한 3개 돌아다니거든요. 그 스티커 넣어줄게. 태용 거요? 응. 뭔가 좀 더 달짝지근하면서 뭔가 좀 더 몰라. 초코비 한국에서 안 먹은 지 꽤 되긴 했어. 아 진짜 스티커 하나로 오 오 아 이 아파 궁금하지? 안 보여줄 걸. 여기까지 하는 거 뭔가 3D 그 시골 신천 느낌이네. 찍으시면 안 돼요. 찍으시면 안 돼요. 안 됩니다. 저장권 있습니다. 저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와 진짜 방금 한 10분 전까지만 해도 죽을 뻔했어요 진짜. 밥을 생각보다 많이 먹어서 졸리더라고요. 그래서 수정 받기 전에 진짜 거의 기절 수준으로 누워 있었거든요. 와 겨우 정신 차리고 지금 무대해야죠 진짜. 지금 여러분들이 무대를 봐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힘내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. 1000칼로리? 저는 그러면은 또 너무 빠지면 또 힘이 또 안 나니까 저는 창민이의 반 500칼로리. 밥 한 공기가 몇 칼로리지? 300? 그러면은 반찬들까지 해서 한 800. 오사카 2부 마지막 공연도 화이팅. 5월 29일 날에 또 오전에 복구와 문예와 비비디 아시더만 복구와 복구가 스키데스 혼마니. 혼마니는 진짜로의 사투리래요. 오사카 마지막 공연을 하고 오겠습니다. 파이팅. 2부는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자, 파이팅 하십시오. 파이팅. 이것이 무엇이냐? 됐죠 여러분? 준비 되기 하셨습니까? 예예 지면 안 돼요 이거. 마케타리 코바세. 세노 빵! 야 잠깐만. 이거 앉는 건 반칙이지. 너무 좋았다 진짜. 아, 그거 역할 때 잘했어. 여러분 저희도 잡아야 알겠죠? 세노 빵! 합승 능력이 전체로. 네 젠부. 자 여러분 비비입니다. 할 수 있습니다. 가겠습니다. 빵! 아 사랑해.
자, 감정 좀 추스리고 계세요, 대현 씨. 저 또 감정 고생하셔. 근데 저도 진짜 눈물 흘릴 뻔했어요, 진짜. 아니, 왜냐면은 저희가 멤버들도 다 같은 감정일 텐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무대 자체가 점점 소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이제 친구들이 노래를 부를 때 비비 여러분들이 잘 보이거든요. 거기서 좀 약간 울컥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저희 무대 계속 봐주실 거죠, 여러분? 안녕하세요, 스테이지 기준석 미드 그라마세요. 오케이. 자, 제 잠시 외웠는데 비비 오늘도 와줘서 감사드리고요. 비비,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래서 말하려고 그랬는데. 소리됐어. 그리고 오늘 날씨가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했는데 天気가 비가 흩뜨리 흐르다가 지나시다가 죄송한데 한국말을 배우신 거죠? 1,2,3,4 고 사이코 데스 비비. 네, 정말 가기 싫지만 저희가 끝 인사를 해야 합니다. 자, 그 전에 사진을 찍어야 되죠? 자, 얼굴이 나오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가려! 투어를 끝냈는데 뭔가 역대급으로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요? 사실 페리야 일본에 와서 정신없이 공연만 한 게 아니라 맞아. 뭔가 진짜 타크비끼리도 시간도 많이 보내고 뭔가 이번 투어는 콘서트를 하러 왔다 느낌보다 진짜 좋은 추억을 만들러 왔다가 왔는 것 같아요. 뭔가 힐링을 하다가 이렇게 딱 마지막 스케줄로 콘서트를 하니까 와,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. 이번에 일본은 진짜 진짜 꼭 또 올 테니까 더 멋있어 줄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. 그리고 일본어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바이바이. 맞다네. 맞다네.